함수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통계 1번 예제시트 클릭하시고 첫 번째 구분별 4월, 5월, 6월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합니다. 네,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소수 한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평균값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 앞에서 잠깐 이용해 보셨던 자동학계란 도구를 활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평균을 선택하고요. B3부터 D3 영역의 평균을 구하겠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값이 구해집니다. 네, 소수 이하 자릿수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자리까지만 표시할 겁니다. 소수 두 번째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5보다 크면 반올림해서 표시할 거고요. 5보다 작으면 그냥 버림을 하는 거죠.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 앞에 equal 다음에다가 반올림을 하는 함수는 앞 시간에 배웠던 수학 삼각의 라운드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명 입력하고 가로 열고요. 쉼표 숫자를 구해놨습니다.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평균값을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입사원 면접 결과입니다. 왼쪽에 면접 점수를 가지고요. 순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랭크 함수란 함수를 사용하시는데요. 참고로 2010 버전에서는 랭크가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I3을 선택하고요. 함수 추가에 가시면 통계에 랭크란 함수가 있습니다. RANK라는 함수를 찾으시면 랭크의 에버리지하고 EQ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요. 직접 실습을 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에버리지 AVG를 선택하고요. 그다음 순위를 구하는 안쪽에 인수는 3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왼쪽에 있는 점수가 두 번째에서는 리퍼런스, 비교할 대상입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아래까지 H3부터 H10 영역까지 점수를 비교할 건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넘버의 위치는 계속 달라지고요. 리퍼런스 영역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동일한 위치를 비교할 겁니다. 그러면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H3을 한번 눌렀던 게 있어서 절대 참조가 다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비교할 대상 H3부터 H10까지 그리고 드래그하고 나서 바로 절대 참조를 해야만 앞에 있는 H3과 뒤에 있는 H10에 다둘다 절대 참조가 됩니다. 간혹 범위를 지정하고 위를 클릭한다던가 아래를 클릭한 다음에 리퍼런스 영역에 절대 참조를 안 했네 라고 선택하고 F4 누르면 H10 하나에만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됩니다. 그럴 때는 물론 다시 H3에다 갖다 놓고 절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실수할 수 있으니까 랭크 함수는 항상 범위, 참조하는 범위, 리퍼런스 영역은 선택하자마자 절대 참조 F4 눌러주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꼭 실습하실 때도 앞에도 절대 참조가 되었는지 뒤에도 되어 있는지 영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위를 구할 때는 내림차순 구할 때는 0이라고 입력하고요. 오름차순 구할 때는 1이라고 입력합니다. 물론 내림차순은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0이라고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순위가 구해집니다. 다시 한번 순위를 한번 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두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함수 추가에 가서 통계에 가서 랭크 함수에 EQ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고요. 면접 점수를 가지고 비교할 대상 선택하고요. 절대 참조. 그 다음, 내림차순이니까 생략하고요.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니까 동일한데요. 뭐 이거 가운데 맞춤이야. 이제 서식이 지정되고 안 되고의 차이인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 얘는 AVG로 구했고, 얘는 EQ로 구했습니다. 만약에요, 동일한 점수가 있었을 때, 지금 77점이고요, 두 번째 점수가 85점인데, 두 번째 점수를 77점이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럴 때, 네,
점수가 동일한 점수가 있을 때 에버레이지는 평균을 구해서 1등이 있고요. 2등과 3등은 2.5라고 구해지고요. 그냥 EQ는 우리 앞에서 2007 버전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1등, 그다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공동 2등, 그 대신 3등이 없는 거죠. 4등으로 바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용자마다 내가 나는 평균을 표시해서 동일한 값이 있을 때는 표시해서 값을 순위를 매기겠다라고 하시면 뒤쪽에 에버리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랭크 함수는 같은 점수가 있을 때는 같은 2등, 뭐 같은 3등 표시하고 그 다음 순위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추가된 기능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시험에서는 이제 아까 77점이 아니라 85점이었죠? 이렇게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시험에서 랭크 EQ 사용해라, 랭크 에버리지 사용해라라고 언급이 안돼 있으면 그냥 랭크라고 되어 있으면 직접 equal RANK 그냥 가로 여세요. 2007 버전의 함수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 H3이 H3을 선택하는데 마우스 드래그가 안 되는데요. 밑에서부터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H3도 선택이 될수 있고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는 참조하는 범위, 리퍼런스는 항상 절대 참조. 바로 범위 지정하자마자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순위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에서는 여기 외적으로 구한 값 뒤에다가 등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해놨던 I3의 뒤쪽에 가셔서요. N% 큰 따옴표 묶어서 등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신 다음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큰 값, 두 번째 작은 값. 보통 가장 큰 값은 맥스, 가장 작은 값은 민이라는 함수 사용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크지 않고, 첫 번째로 작지 않고, 뭐두 번째나 세 번째, 뭐네 번째 큰 값, 네 번째 작은 값. 이렇게 몇 번째 해당한 값을 넣어주시고, 거기 안에서 값을 찾고자 합니다. 커서를 C19셀 갖다 놓으시고요. 두 번째 큰 값, 라지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수식에,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시면, LARG란 함수가 있습니다. 예, 찾으시고요. 범위는 연봉액을 가지고 두 번째 와서요. 몇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두 번째 2라고 넣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이젠 두 번째 작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함수 추가에 통계에 오셔서요.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범위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작은 값이라고 2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제입니다. 변동폭을 구하는데요. 1차, 2차, 3차의 점수 중에서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가지고 점수 변동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댓값을 구한 함수는 뭐 함수 자동합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또는 직접 입력할 수 있고요. 함수 추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동합계 최댓값 범위가 F14부터 H14입니까? 네, 맞아요. 엔터. 그리고 나서 빼기. 함수 추가를 한번 이용해 보신다면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서 민이라는 함수를 찾아가지고 범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14부터 H14까지 확인하면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뺐더니 이 정도의 점수 변동폭이 있습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표준 편차를 구해라.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구하는 표준 편차. 문제에서 STDEV, 그다음 VAR이란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STDEV 함수 선택하시고요. P도 있고 S도 있고 뭐 종류가 다양합니다. 2007에서 사용했던 우리 STDEV를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P와 S의 차이는 이제 안쪽에 있는 인수가 전체인지 아니면 표본인지에 따라서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아니면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뭐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예제를 다루는 건 아니라서 보통 이제 P를 선택하시면 되기도 하는데 문제에 STDEV까지 나와 있으니까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범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분산도 마찬가지로 B31셀 갖다 놓으시고요. VAR 가로 열고요. 엑셀의 점수 87점부터 93점까지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개수를 구한 함수들을 좀 모아가지고 예제를 구성해 봤고요. 개수를 구한 함수에는 count도 있고, count a도 있고, count if도 있고요. 또 count if s, count blank 여러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는 영어 점수의 개수를 구한다. 영어 점수가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몇 건이 입력됐는지 개수를 구하겠다. D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간단하게 자동학계에 숫자 개수란 함수 사용하시면 돼요. count란 함수가 들어갈 거고요. 범위는 B4부터 B10 영역에 있습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85점 임의자의 점수가 없었습니다. 6이라고 구해지죠? 숫자만 세니까요. 그다음에 70점의 점수가요. 오류가 있었어요. 미응시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숫자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만 들어있는 거는 5건입니다. 라고 5라는 결과값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옆에 70점 셀을 좀 구하기 전에요. 아래쪽에 좀더 쉬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이 동그라미가 숫자가 아닙니다.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카운트를 통해서 구할 수 있을 텐데 숫자가 아닌 문자로 입력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개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count a라는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통계에 가시면 count 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unt a는 비어 있지만 않으면 숫자든 문자든 개수를 구합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비어 있지 않은 동그라미가 표시된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B15부터 B22까지 선택하고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체크가 되어 있네요라고 5라고 구해집니다. 그래서 count a는 비어 있지만 않으면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미납자수. 납부 되어 있는데 count a를 통해서 3이라는 값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비어 있는 것만 세고자 합니다. 이럴 때는 count blank라는 함수 사용합니다. 함수 추가에 가셔서 통계에 가시면 count blank라는 함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범위만 넣으시면 돼요. H15부터 H20 영역에서 22 영역에서 비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니까 5라고 구해집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번을 제가 빼고 설명을 했습니다. 70점대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70점대. 네, 문제에서 70점대를 구하는데 count if 함수만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함수. count d에서 예제에서는 이제 count if s라는 함수까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예제에서는 count if만을 이용해서 70점대를 구한다. 70점대는 사실 보면요. 73점 하나, 그 다음에 70점 2라는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count if 함수를 사용한다면 앞에서 잠깐 수학상각에서 잠깐 보셨는데요. 이 범위 안에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주면 결과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7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 5건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5건을 구해놓고 다시 한번 빼기. 8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하나, 둘, 셋이라고 함수를 두번 쓰는 겁니다.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3건을 구해서 빼면 2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식을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커서를 IO셀에 갖다 놓고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서 count if를 찾습니다. count if s를 이용하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데 count if를 통해서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는 H3부터 H11 영역 안에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하면 5건이 구해지는데 얘는 70점대가 아니죠. 70 이상이 5건이라는 거고요. 빼기. 다시 한번
count to if 한번 직접 입력해 볼까요? 가로 열고, 근무 점수가 있는 영역 안에서 조건을 직접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를 묶어서 처리합니다. 크거나 같다? 80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3건이었으니까 5에서 3을 빼면 2라는 결과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통계 3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통계 3번에서는 이제 좀 추가된 함수들입니다. count if도 두번 사용하지 않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count if s와 average도 그냥 뭐 범위 안에 모든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만족한 평균 또는 조건을 여러 개 줬을 때의 평균 이런 예제를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K3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average if 함수를 이용해서 도착지가 0천에 해당한 지급액의 평균을 구한다. 기존 옛날 버전에서는 그냥 지급액에 대한 평균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추가된 함수로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하면 조건을 주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면 average if가 있고요.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도착지 2, 4부터 20 영역 안에서 조건은 0,000입니다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 학계를 구할 범위는 지급액이 입력된 H4부터 H20 영역에 있습니다라고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균값을 구하는데요. 아까처럼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요. 도착지가 고령이면서요. 협력사가 자차인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만족한 데이터의 지급액의 평균을 구하겠다. 함수 추가에 가셔서요. 통계에 가시면 아까 하셨던 average if라는 함수가 있었고요. 그 아래쪽에 average if s가 있습니다. s는 여러 개의 조건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 개의 조건을 넣을 때는 안쪽에 인수 형식이 좀 다릅니다. 실제 평균을 구할 범위가 먼저 들어갑니다. 지급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라고 H4부터 H20을 영역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 조건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도착지가 있는 E4부터 20 영역에 가서 고령이라고 입력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협력사가 입력된 G4부터 G20 영역에 가서 자차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래처가요. 초속산업 도착지가 0천, 수량이 1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데이터 건수입니다. 평균이면 에버리지인데 몇 개인지 세는 겁니다. 카운트겠죠? 그럼 카운트 if란 함수 사용하면 되는데 이 조건이 세개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카운트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K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추가에 가셔서요. 통계에 가시면 count if 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 count if S는 뭐 평균이나 합계처럼 실제 값을 구할 영역을 따로 넣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조건에만 넣으면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가 어디입니까? 찾을 범위는 거래처 가서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범위가 D4부터 D20 영역을 선택했고요. 조건이 뭡니까? 초석 산업입니다. 라고 넣을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도착지에 가서 그러면 E4부터 E20 영역에 가서 조건은 0,000입니다. 라는 두 번째 조건도 넣습니다. 조건을 넣을 때마다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족한 거의 개수, 세개 조건 모두 다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 수량입니다. 수량은 F4부터 F20 영역에 있고요. 이 영역의 데이터 안에서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세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가 몇 건인가 확인 버튼 눌렀더니 3이라고 구해집니다. 확인 작업을 하면 되겠는데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값이 구해진다. 그다음 네 번째 예제에서는 수량에서 최댓값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max도 최댓값을 구한 함수잖아요. a 모두 포함해서
최대값을 구하겠다. K12을 선택하고요.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서 max a란 함수를 찾습니다. 인수 목록에서 최대값을 구합니다. 눌림값도 텍스트도 포함한 값입니다.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범위는 우린 수량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라고 F4부터 F20까지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최대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계함수 살펴보셨습니다.